구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폐철도에 추진되는 도시숲 사업은 구역별로 차별화된 테마길로 조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3D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시숲 조성 구간은 포항시 남구 지곡 건널목에서 서산 터널까지 4.3km입니다. 전체 구간은 3개의 공구로 나누어져 구역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곡 건널목에서 대잠 고가차도까지 1공구는 놀이와 잔치가 있는 흥겨운 길로 꾸며집니다. 효자교에는 갤러리가 생기고 야외 무대를 갖춘 댄싱 로드와 증기기관차를 형상화한 랜드마크 조형물이 건설됩니다. 대잠 고가차도에서 이동 고가차도까지 2공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아 놀이길과 음악 분수 광장이 이곳에 들어섭니다. 이동 고가차도에서 서산 터널까지 3공구는 여유 있게 걸으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읽으며 휴식하는 쌈지 마당과 기다림의 정원이 조성됩니다. 시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다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는 지곡동 건널목부터 대잠 고가차도까지 1공구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포항시는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이 아주 좋아지고 이 녹지 조성이 잘 됨으로써 그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도 되고 우리 대이동민은 이거 뭐 땅값도 올라가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 도시숲 조성 사업은 지난 19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포항시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